아, 예, 제가, 최근 패턴을 봤어요. 5주간의 패턴을 보고, 30번대, 40번대가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버즈가 없잖아요. 저는 20번대를 좀 봤죠. 보고, 그다음에 1번대, 2번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분산해서, 이렇게, 좀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는데, 아, 진짜 좀, 생각만 더 하고, 약간만 좀, 좀 했으면, 근데, 1, 2, 3은, 2, 3은 진짜 못 했습니다. 그냥 좀 띄엄띄엄 하나 띄워서 나오자고,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번대로 좀 많이, 이렇게, 또 10번대로 이렇게 해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단번대에서 무조건 3개는 나온다 생각했었어요. 단번대에서 3개, 4개는. 단번대에서는 몰아서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설마 1, 2, 3번은 예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저기 앉은 것도, 낙첨된 것도 이게 이제 수능 산 거거든요. 수능 산 것이, 산 것도 보면, 여기가, 저런 자 봐, 봐보십시오. 이렇게 앞번호 맞 찍었잖아요. 이렇게 2번, 4번, 6번, 24번, 20번대는 3개씩 돌리고, 혹시나 몰라서 이제 이렇게 30번대로 몰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몇개 번호가 나올 거 생각하고, 이렇게 몰아서 또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다 또다 앞에 몰아서 했습니다. 뭐, 제 보기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죠? 그래서 좀 아쉽기도, 너무 아쉽기도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집에 46개는 좀 깊이고, 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